안녕하세요. Xin chào các bạn, mình là Phương đến từ Hàn Quốc Sarang. Hôm nay thì chúng ta sẽ cùng tiếp tục với bộ 650 câu hỏi ôn thi nhập quốc tịch Hàn Quốc. Các bạn xem video và nếu như là video hữu ích thì các bạn đừng quên nhấn cho mình một nút like, một nút chia sẻ video này nhé. Cảm ơn các bạn rất là nhiều. Chúng ta sẽ cùng đi vào tập số 9, các bạn hãy nghe và nhắc lại. Cố gắng học thuộc và mình hy vọng rằng những cái chia sẻ trên kênh thì sẽ phần nào giúp các bạn dễ dàng hơn trong việc tự học tiếng hàn cho các bạn sẽ học thật là tốt và đạt được những thành tích tốt nhé các bạn hãy nghe và nhắc lại câu đầu tiên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대중교통을 갈아탈 수 있게 한 제도는 무엇입니까? 환승제도입니다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대중교통을 갈아탈 수 있게 한 제도는 무엇입니까? 환승제도입니다.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대중교통을 갈아탈 수 있게 한 제도는 무엇입니까? 환승제도입니다. 제도도 공공 통은 무엇입니까? 제도입니다 제도 일정한 자격을 인정해 주는 증서는 무엇입니까? 자격증입니다. 일정한 자격을 인정해 주는 증서는 무엇입니까? 자격증입니다. 일정한 자격을 인정해 주는 증서는 무엇입니까? 자격증입니다. 첼로의 중 a 하 l 라증치 세종대왕이 학문 연구를 위해 궁중에 설치한 기관은 무엇입니까? 지편전입니다. 세종대왕이 학문 연구를 위해 궁중에 설치한 기관은 무엇입니까? 지편전입니다. 세종대왕이 학문 연구를 위해 궁중에 설치한 기관은 무엇입니까? 지편전입니다. 후 세종대제는 어떤 기관을 궁에 설립 연구 학술니 대답은 집현입니다 임신 중 음식을 먹고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태교입니다. 임신 중 음식을 먹고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태교입니다. 임신 중 음식을 먹고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태교입니다. 일정한 시간의 일을 끝내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퇴근입니다. 일정한 시간의 일을 끝내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퇴근입니다. 일정한 시간의 일을 끝내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퇴근입니다. nhất định 노동할 의지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취직하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실업자입니다. 노동할 의지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취직하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실업자입니다. 노동할 의지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취직하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실업자입니다. 청소년 n g ư ờ i 이치와 năng lực làm việc, người không v 국민이나 나라를 위하여 공을 세운 사람들의 유해를 모셔두려고 나라에서 만들어 관리하는 묘지는 무엇입니까? 국립묘지입니다. 국민이나 나라를 위하여 공을 세운 사람들의 유해를 모셔두려고 나라에서 만들어 관리하는 묘지는 무엇입니까? 국립묘지입니다. 군인이나 나라를 위하여 공을 세운 사람들의 유해를 모셔두려고 나라에서 만들어 관리하는 묘지는 무엇입니까? 국립묘지입니다. nghĩa trang được nhà nước lập và quản lý để chôn cất hài cốt của những quân nhân hoặc những người có công với đất nước gọi là gì? gọi là nghĩa trang quốc gia. 새 집으로 이사를 간 다음 가족, 친지, 지인 등을 불러서 집을 구경 시켜 주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집들이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간 다음 가족, 친지, 지인 등을 불러서 집을 구경 시켜 주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집들이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간 다음 가족, 친지, 지인 등을 불러서 집을 구경시켜주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집들이입니다.

집들이 갈때 주로 어떤 선물을 합니까? 휴지나 세제입니다. 한국어로지 시험 는날 가족이나 친구들이 선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엿과 잡살떡입니다. 시험 보는 날 가족이나 친구들이 선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엿과 잡쌀떡입니다 시험 보는 날 가족이나 친구들이 선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엿과 잡쌀떡입니다 Vào ngày t h ì n h h bạn bè thường tặng q 한국은 몇개 절이 있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 계절입니다. 한국은 몇개 절이 있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 계절이 있습니다. 한국은 몇개 절이 있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 계절이 있습니다. 한국 거메 모어 거 모어 순하 도렴 우리나라 사계절 중 태풍이 많이 있는 계절은 어떤 계절입니까? 여름입니다. 우리나라 사계절 중 태풍이 많이 있는 계절은 어떤 계절입니까? 여름입니다. 우리나라 사계절 중 태풍이 많이 있는 계절은 어떤 계절입니까? 여름입니다. 청 못모어 모나고뉴바우잘เ이ย해 우리나라 사계절 중 날씨가 춥고 눈이 오는 계절은 어떤 계절입니까? 겨울입니다. 우리나라 사계절 중 날씨가 춥고 눈이 오는 계절은 어떤 계절입니까? 겨울입니다. 우리 나라 사계절 중 날씨가 춥고 눈이 오는 계절은 어떤 계절입니까? 겨울입니다. t r o mùa nào mà có thời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의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의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의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리사건 5박협라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외국에 나가 그 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처리하고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외교관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외국에 나가 그 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처리하고 외국에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외교관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외국에 나가 그 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처리하고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외교관입니다. Ai là người chịu trách nhiệm ra nước ngoài thay mặt đất nước chúng ta để giải quyết các vấn đề khác nhau giữa đất nước đó và đất nước chúng ta và bảo vệ người hàn quốc sống ở nước ngoài. trả lời là nhà ngoại giao. 외교관 햅쌀을 반죽하여 안에 깨, 홍, 녹두, 밤 등을 넣고 솔잎과 함께 만든 떡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송편입니다 햅쌀을 반죽하여 안에 깨, 홍, 녹두, 밤 등을 넣고 솔잎과 함께 만든 떡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송편입니다. 햇살을 반죽하여 안에 깨, 콩, 녹두, 밤 등을 넣고 솔잎과 함께 만든 떡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송편입니다. 뱅 g ạ o 드는 방법은 무 g ạ o 만드는 방법은 gạo를 만드는 만입니 남편이나 아내의 형제 자매의 아이들 간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사촌입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형제 자매의 아이들 간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사촌입니다. Mối quan hệ giữa các con của anh chị em r 사촌. 상을 당한 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내는 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조이금입니다. 상을 당한 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내는 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조이금입니다. 상을 당한 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내는 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조이금입니다. 띠네치본웨사 l 땅 추울라딘지. 찰러의 라틴 비응. 죽은 사람에 대해 예를 갖추어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장례입니다. 죽은 사람에 대해 예를 갖추어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장례입니다. 죽은 사람에 대해 예를 갖추어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장례입니다. 장례입니다. Việc làm lễ và tiến hành chôn cất hoặc hỏa táng người đã khuất gọi là gì? gọi là t a n g lễ. 국회 의원 선거에 입후보 할수 있는 나이는 몇 세입니까? 만 25세 이상입니다. 국회 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세입니까? 만 25세 이상입니다. 국회 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세입니까? 만 25세 이상입니다. tuổi có thể ứng cử v à trả lời là trên 25 tuổi Như vậy chúng ta sẽ dừng học ở đây Các bạn hãy cố gắng nghe đi nghe lại nhiều lần Và chúng ta tự trả lời Tự trả lời câu hỏi để xem chúng ta nhớ được đến đâu Và chúng ta hiểu được câu hỏi đến đâu Hy vọng rằng những chia sẻ trên kênh sẽ phần nào cho các bạn dễ dàng hơn trong việc tự học tiếng Hàn nếu video hữu ích thì bạn đừng quên nhấn like và nhấn chia sẻ video này nhé. Hành động của các bạn tuy rất là đơn giản và nhanh thôi, chỉ là việc nhấn một nút like nhưng mà có ý nghĩa rất là lớn đối với mình. Vì vậy các bạn ủng hộ mình bằng cách là nhấn chia sẻ, này, nhấn like video, này, nữa là nhấn đăng ký kênh giúp mình nhé. Xin chào và hẹn gặp lại các bạn ở nhiều những video sau.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만나요.